수가 없습니다, 그려. 대부가 뼈가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뼈가 약해요. 그래서 이게 뼈가 좋다 좋은 음식이니까 건강해지라고 넣고 있어요. 태포는 크기가 작아 도정을 하지 않고 껍질째 먹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적은 곡물 중 하나인데요. 통태포를 마치 깨먹듯 볶는데 또 뭘 하려는 거죠? 이거는 또 왜 갈아야 돼요? 아, 조금 딱딱해요. 그냥 하면은 딱딱해져서 그래서 갈아요. 살림이 아직 어설픈 새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께서 직접 갈아주시는데요. 들깨가루 같은 이것이 태포가루입니다. 시어머니가 태포가루를 만드는 동안 색색이 채소를 손질하는 깔기단 씨. 태포가루를 샐러드에 넣어줍니다. 이거 좀 그만 좀 넣어. 많이 넣어요. 이게 뼈가 좋단 말이에요. 엄마는 이게 자꾸 먹어야 해요. 뼈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넣어.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 뼈 건강 때문에 먹어야 돼. 태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티격태격하는 고부.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 거다요? 태포로 만든 인자라가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인자라를 먹으면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뼈에 좋다는 건 잘 몰랐고요. 결국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는 시어머니. 몇 번 밥에 넣어보긴 했지만 아직 태포라는 것이 낯설기만 한데요. 뭐에 드시는 거예요? 맛보느라고 처음 보는 거라서. 고소한 육수는 뼈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먹으려고요. 나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뼈에 좋다니까 막 먹어야지. 잡지만 칼슘과 무기질이 풍부한 태포. 내가 얘긴 하는데 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먹고 싶어서도 오리지널 태포가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에티오피아 하울에서 사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먹고 싶으면 또 나라가 뭐야? 지금까지는 한국에 안 들어와서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알아요. 근데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이번에 주부 구단 시어머니께서 직접 볶은 태포. 맛있어졌지? 응. 고소하지? 처음 먹어봤어요. 고소하지? 진짜 맛있어. 시어머니 솜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 완경 후 유방암 수술까지 한 시어머니를 위해 나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깔기단 씨. 특히 완경 후 가장 큰 걱정이라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데요. 최근 고국에서 즐겨 먹던 태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음식마다 태포를 넣고 있습니다. 며느리 나라에서 온 태포가 어우러진 밥상. 시아버지 입맛에도 맞을까요? 맛있어요. 볶아서 넣는데 고소해. 이제 우리 뼈밖에 없겠네. 골다공증 약 안 먹어서 먹었어. 며느리의 효심까지 들어간 뼈 건강 밥상. 맛있네.